엔젤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일단 감정이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? 그때는 진짜 제가 그 노래를 정한 이유도 그대라면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노래였거든요. 그래서 엔젤을 위해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노래를 선택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무대에 섰는데 그냥 잘해야지 하다가 팬분들이 이제 1절이 끝나고 반주 때 소리를 질러주셨는데 그때 되게 울컥했어요. 참 흥분도 되고 긴장도 되고 약간 매번 이렇게 콘서트 무대를 할때 무대에 서면 약간 묘한 감정이 있어요. 저는 정말 행복해요. 수다 할 때마다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. 다른 감정보다는 그게 정말 모든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. 행복하다는. 만족 가진 못해요. 사실 앞으로 더 보여드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음악도 있고 모습도 있기 때문에 발전해야 될것 같고. 고맙고 사랑해. 가장 따뜻한 말들 아닐까요? 고맙고 사랑해. 팬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고맙고 사랑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있었던 게 굉장히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고요. 저희도 팬 여러분들이 항상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게 저에게 첫 번째로 온 기회를 그 콘서트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진짜 뜻깊은 기회였죠. 그런 무대를 이제 힘들게 준비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되게 기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좀 생각보다 이제 4년, 5년 같이 지냈다가 이제 따로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촬영을 하니까 되게 멤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따로 스케줄이 끝나고 멤버들한테 보고 싶다고 힘들다고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팬분들한테 제가 노래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.